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우락 토목기사를 통해 2019년 3차 토목기사 합격한 고석우입니다.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 분야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필기는 관연도 출제 문제와 비슷한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사 시험의 특성상 고득점 목적이 아닌 평균 60점 이상의 수준만 갖추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우락 강사님들이 강조했던 것 위주로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실기는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 중 가장 쉬웠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데 빈출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2019년 1, 2차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합격률 조정을 위해 쉽게 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어도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전에 배우락 강의를 통해 배웠던 개념들이 실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토목기사는 문제 은행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생 처음 보는 문제는 총 120문제 중 5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최근 8년간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본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배우락 강의를 2배속으로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모바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와 측량화 같은 강의는 버스와 카페에서도 봤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린 부분들은 그 부분들만 강의를 찾아보며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실기도 강의를 다 본 후에는 책과 기출문제를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필기의 경우 틀린 문제에 대해 오답 정리를 하고 실기는 책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빈종이에 암기한 내용들을 써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 3일 전에는 실기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정리한 후 시험장 가는 길에 봤습니다. 박용복 선생님의 연학집안 처리공법 등 암기법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박용복 선생님이 학부 시절 불합격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떨어진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질력학 수업을 하실 때도 중요도별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측량학 시간에도 계주간조 등고선 간격을 외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딱 처음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고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그 시기만 넘기면 반복학습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 익숙해졌을 때는 머리로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풀어서 답까지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통해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